안녕하세요. 도예 작가 김다인입니다. 저는 슬립 캐스팅과 핸드빌딩 작업 등을 이용하여 바다를 일상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유기적인 형태를 지니거나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껍데기를 지닌 바다 생물에 특히 흥미를 느낍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석고틀 제작 방법과 슬립 캐스팅, 손성형 작업을 활용한 작업 방법입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기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원형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고 석고틀을 이용한 슬립 캐스팅 제작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석고 슬립용 제작된 흙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킨 후 물에 불려서 규산소다를 일정량 첨가해서 전기 드릴로 교반하여 만든 슬립인데요. 항상 슬립을 부어주실 때에는 거름망을 이용해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두 가지 석고틀 같은 경우에는 조개로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슬립이 끝까지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해주고요. 슬립도 약간 묽은 슬립을 주입하는 편이에요. 물을 더 첨가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석고가 물을 흡수해서 슬립이 줄어들기 때문에 슬립이 항상 위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슬립을 추가해주면서 15분에서 30분 후에 구워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부어놓고 두께가 5mm에서 8mm 정도 생성이 됐을 때 안에 있는 슬립을 따라내 버리시면 됩니다. 안에가 굴곡진 모양이기 때문에 한쪽에 슬립이 고여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굴려주면서 안에 있는 슬립이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 보통은 슬립에 눈물 자국이 남지 않도록 기울여서 완전히 나오도록 하는데 저는 이게 스탠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가 조금 무거워서 무게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정방향으로 놓고 건조를 할게요. 덜 말랐을 때 석고틀을 타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금 더 물기가 흡수되도록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제 석고틀 타령 작업을 해볼게요. 위에 필요 없는 흙 묻어있는 거를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주입구 부분에 필요 없는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쪽에 도구를 넣어서 잘라낼게요. 석고틀 타령하실 때는 고무망치로 살짝 석고틀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에어건을 이용해서 공기를 좀 넣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타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작업은 300도로 장식물을 올려놓기 위한 몸통을 제작을 할 건데요.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판을 밀어 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제 원하는 두께의 쫄대를 양쪽에 둔후 밀대로 밀어 줄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흙을 밀어주게 되면은 건조 시에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흙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밀어주시면
뒤틀어짐 없이 기물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흙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저는 동그란 형태의 기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른 후에 바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달라붙지 않는 재질에 감아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혀코트를 제거할게요. 반건조가 될 때까지 살짝 말릴 거고요. 아래 바닥판이 되는 부분 두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랑할 때 모양을 잘라 놓을게요. 바닥면의 흙판도 같은 두께로 미리 잘라 반건조 시키겠습니다. 한 번씩 표면을 눌러주시면 갈라짐을 방지하면서 표면도 매끄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20분에서 40분 정도 건조를 시킨 후에 다시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건조된 판을 가져오셔서 모양을 잡아놓은 틀을 위에 올리고 재단을 할게요. 테두리를 따라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스크래치를 내줄 건데요. 스크래치를 내는 이유는 서로 접합면끼리 잘 엉겨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는 거예요. 스크래치 낸 게 뭉개지지 않도록 살짝 두드리면서 물을 발라주세요. 이제 위쪽에 접합되는 부분을 올려서 붙여줄 건데요. 삐져나온 부분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접합 부위를 강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흙줄을 밀어서 연결 부위를 붙여줄게요. 바닥면을 부착하기에 앞서서 접합되는 면에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를 내줄게요. 흙이 반건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닿는 면에도 스크래치를 내주는 게 좋아요. 접합면을 나무 방망이 같은 도구로 두드려 주시면 훨씬 갈라짐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접합이 완료되어서 다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내주시면 되고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모두 깎아내서 더 이상 깎을 만한 곳이 없을 때 이제 이 스크래쳐 도구로 표면을 고르게 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사용하실 때는 수평을 맞춰서 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긁어서 평을 맞춰줄게요. 마지막으로 물 스펀지지를 이용해서 다듬기를 완료를 해볼게요. 잠시 건조를 시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 석고틀에서 타령해둔 기물들을 접합을 해볼 건데요. 만들어 온 기본 형태의 접시를 부착을 해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접합되는 부분에 스크래치를 낼게요. 이제 같은 종류의 흙을 조금 되직한 상태의 슬립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슬립에 규산소다를 한두 방울 정도 첨가를 할 거예요. 규산소다는 흙이 응집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합되는 부분이 더 잘 뭉개지면서 접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섞어주시면 약간 되직했던 슬립이 물처럼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흙풀로 사용을 할게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흙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발라주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붙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고 떼어낸 후에 똑같이 스크래치를 내줄게요. 살짝 비비듯이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합이 완료가 된 기물은 이대로 건조를 시키신 다음에 분할선 등을 다듬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장식물까지 한번 묻혀볼 계획이어서 장식물이 접합되는 위치만 다듬어 볼게요. 실리퀴스팅으로 빼낸 장식물을 아까 제작해놓은 몸통에 접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접합하는 과정은 정형 단계가 아닌 초벌하고 재벌하는 단계에서 접합을 할 거예요. 유약을 입혀서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재벌하는 과정에서 유약이 녹아서 유리질화되면서 두 기물이 달라붙게 돼요. 흙이 다른 경우에는 재벌할 때 유약을 통해서 접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완성된 기물의 장식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장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압 석고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가압 석고트는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는 석고고요. 흙을 준비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보다 같거나 조금 크게 떼어내서 넣고 눌러 줄게요. 석고가 다치지 않는 금속이 아닌 도구로 필요 없는 흙 부분을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흙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살짝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장식물이 튀어나와요. 이 장식물을 조심히 떼어주신 후에 마찬가지로 접합되는 부분에 스크래치를 내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흙풀을 발라주신 후에 살짝 비비듯이 눌러 붙여줄게요. 방금 석고틀에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말랑말랑해서 방건조된 흙처럼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접합 부위는 방건조 후에 조금 더 눌러서 밀착을 시킨 후에 붓 등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조개처럼 알록달록하거나 금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러스터와 수금이라는 제품으로 실제 금을 활용해서 만드는 작업이에요. 유약까지 완성되어서 재벌이 되어 있는 기물에 러스터나 수금을 칠하신 다음에 800도에서 850도 사이에서 삼벌을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 저와 함께 석고틀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제 작업 과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바다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예작가 김다인이었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